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결선에 진출하신 이문재 씨의 사랑스런 딸 이혜원입니다. 아빠랑 같이 사진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굉장히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시고요. 그래서 사진이랑 색소폰이랑 둘다 아주 잘하십니다. 그리고 안산에서 제일 1등 사진관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진을 좀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진을 하는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에 색소폰을 더 잘하실 수도 있어요. 둘다 잘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산 사는 이문재입니다. 저는 가까운 둥지 색소폰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꿈의 도전 무대인 2020 엘프 콘테스트에 참가해서 본선에 오르게 된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경험 만들어주신 주식회사 엘프 프로페셔널에 감사드립니다. 예선에서는 많이 긴장돼서 박자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충분하게 연습을 했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사진 촬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멋진 사진을 촬영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름다운 사진을 촬영하는 마음이 담긴, 진심이 담긴 사진을 촬영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야지 악기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사진 촬영과 연주하는 것은 같은 일맥상통한 거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선에서는 큰 목표를 가지고 준비한 만큼 대상보다도 더큰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도전하는 이 모습이 색소폰을 사랑하시는 동호인들의 큰 귀감이 되어서 4회, 5회 때도 저의 이 모습을 보고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색소폰 동호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좋은 연주 활동을 할수 있는 것은 엘프에서 작동하기도 쉽고 악보도 잘 표출되는 그런 좋은 프로페셔널한 반주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큰 몫을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콘테스트를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제 자신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대에서 멋진 음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